산 속에 천막을 치고 밤에만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전기를 쓰며 1km 밖까지 망을 봤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양쪽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돈을 겁니다. 속칭 아도사끼 도박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을 산속 도박 행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51살 허모 씨 등 11명은 지난 4월부터 경북 김천과 구미 등 6곳을 돌며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펜션이나 산속에 천막을 치고 밤에만 몰래 도박판을 열고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밤에는 말 안 다르고 낮에는 말 다르는 얘기야. 공터 거기에서. 뭐 네. 집도 없는데 뭐. 이들은 도박장을 마련해주고 판돈 56억 원 가운데 10%를 챙겼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도박장에서 최고 700%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1km 밖에 감시조까지 두며 경찰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또한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2중, 3중으로 문방을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경찰은 허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40살 최모 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